안녕하세요. 유속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속말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사회에서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문화와 유교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정읍에서 선비정신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시는 김낙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기농과 비건을 실천하는 김낙구입니다. 예, 오늘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멀리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김낙구 대표님의 그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유기농과 비건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요즘에 기후변화, 기후습격 혹은 탄소제로 등으로 표현되는 자금의 지구환경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책으로 여러 분야가 나와 있으나 그중에서 제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유기농과 비건의 실천이라는 점에 깊이 동감하여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농사와 이 유학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유교 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과 유학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네, 뭐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요. 저희 세대는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로부터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삼경의 줄거리만이라도 외우려 애쓰면서 살다가 십수년 전에 태고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박문기 선생을 만나고 나서 동양사상에 또 동양의 역사에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초 박문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농초 박문기 선생님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논어를 한번 정독을 하면서 시작하게 느낀 바는 동양 고전은 만나는 족족 저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또한 그 도법자애란 말 아시죠? 네네. 그 말이 함축하듯 농사는 원래 인류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농사 짓는 과정은 자연과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예. 이제 유학과 농사가 아주 대단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예. 농촌 선생님은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선비 같다는 정말 선비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 저도 나름 이렇게 그 쓰신 책들을 읽고 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도 농조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유기농 농사법을 공유하시면서 농사 지으시나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별세를 하셨고 아, 예. 그 아드님이 예.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돌아가신 거는 소식을 못 들었네요. 그 예. 책은 여러 가지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유교 철학, 철학이 이렇게 농사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유교 철학과 이 자연과 농사가 예. 좀 예.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예.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예.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기란 말은 원래 이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뭐 인간은 물론이래니와 이제 나눠서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광물, 해, 달, 별 모든 존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이 동감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를 서로 배려해가면서 농사를 하는 것이 이제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농사는 그 근본 내용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먹을거리를 이제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그거는 곧 공익을 우선한다고도 볼 수 있죠. 반드시 또 이 유기농은 반드시 인류만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 아닌 모든 존재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는 길이 곧 인류와 모든 존재들이 상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채식을 뜻하는 바인데요. 부연하자면은 낙농 제품도 이제 거부를 하는 이유는 근래에 공장형 축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축산이 아니라 네. 너무나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제 축산업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축산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화학 물질보다도 공장형 축산업이 지구 기후 변화에 제일 심각한 그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선순환으로 될 때까지는 이제 낙농 제품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유학의 가르침을 이제 생활화하는. 예, 그런데 저의 요소가 될 뿐더러 네. 또 다른 한 면에서 본다면은 예, 인간은 모두 다 먹을거리에 연관이 농식품에 연관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그때 제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해석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유학 사상이 이 농사 짓는 데도 근본이 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농사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니까 그 대표님만의 유교적 가치관이랄까 인생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익의 가치는 과거에 있고 공익의 가치는 미래에 있다는 아주 뜻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 예. 그 가치가 미래에 있는 한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로 철학, 교육, 예술, 종교가 그러하듯 그 결과를 예단하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오직 인내와 정진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생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면에 모두 구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천 없는 어떤 앎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행합일일 때에야 네. 범하이려가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서 무라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최근에도 유교경전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을 공부하고 계시는지요? 예, 요즘에는 이제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한마디로 아주 차원이 높은 어렵죠. 아주 좋은 철학서이었습니다. 네. 제가 반면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껏 그 책을 뭐 점사나 읽고 하는 혹세무민하는 책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인 내용 또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게 되어서 오히려 일을 하든 어떤 경우라도 생활이 상당히 풍족하고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내용 중에 제가 또 대단히 감동한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체와 용은 하나이고 또 현미 무간 나타남과 숨김도 아무런 거리가 없고 그러니 관회통하여 이제 이런 규절이 있는데요. 이와 귀가 둘이 아니고 이제 뭐 모두 다 하나 속에 있다는 특히 매력적인 구절로 제가 읽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공자께서 나의 돈은 하나로 통한다 일일간지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유교 경전이나 아니면 또 유교 경전 속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딱 마음에 드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뚜렷한 가치관의 정립이 철학의 기본 조건이라 한다면은 현재나 미래나 변화무쌍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경전과 같은 정립된 가치 체계는 현재이든 미래이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과 옥조라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 각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되어 내면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니 제 생각에는 만나는 경전마다 보게 되는 경전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제독, 삼독을 권합니다.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은 이제 논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논어부터 배워감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그중에 그 논어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제자 입측 효하고 출측 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 애중하되 이 친인이 행유 여력이어든 즉이 학문이니라. 저는 특히 자라는 젊은이들한테 이 말을 같이 꼭 공유하고 싶고요. 또 하나 또 감동받은 내용이 있다면 순자 해폐편에서 심하이지요 왈 허일이정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이제 도를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텅 비고 한결같고 평정한 마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즉 마음에 쓸데없는 게 가득 차 있으면은 새롭고 더 좋은 진리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 허정사상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그 유기농가 비건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도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을 다녀오셨는지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의 유기농가 비건의 수요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티나 코트라 사무실의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한 바. 그 이제 그 결과로 2017년 미국을 이제
시작해서 예. 뭐 미국은 여러 차례 뭐 다섯 차례 정도 갔고 프랑스도 두 차례 갔고 스웨덴 북유럽 스웨덴 이게 오가닉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곳도 갔고 또 독일 이태리 중국 베트남 등등 여러 나라를 갔는데 가는 족족 오가닉 비건이 예,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그쪽 나라에서는 오가닉과 비건업 그 분야가 두 자리 숫자에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저희처럼 오가닉과 비건을 실천하는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하고 아.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더 널리 전하고 싶어서 글로벌하게 무기선양을 네.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평소에 유교 경전을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 선비 정신으로 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점점 환경 문제가 네. 더 심각해서 가는데 우리 이 심각해서 가는 이 시대에 먹을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네.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기후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곧 유기농과 비건의 실천이라는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는 저희도 이제 저희 회원들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그게 첩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농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영위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해당 사항이 되고 아까 농자천하 지대본하고 예, 예. 거의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배를 채우고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 유교 경전 어디에도 인간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를 용인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인의 사상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그 결과를 세모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다수의 국민이나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까지 유학사상은 그 국민들의 수준 있는, 수준 높은 판단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유학사상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유학사상의 가치가 요즘 시대에도 꼭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 일반인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알려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 말씀에 이제 유학사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대표님께서는 유기농 농부로서 네. 우리 그 지금 유성만리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대단히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학 사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는 참으로 복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현의 아름다운 오금을 항상 대하고 있음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실천이 없는 말씀은 곧 허공으로 되돌아갑니다. 실천만이 체득이고 존재의 가치가 상승되는 지름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는 않으나 고귀한 진리를 추구하고 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공익의 가치, 즉 미래의 가치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서 유학이 이 세상에 아주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고민해 보시기를 이제 앙망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으니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유학 사상 속에서 이렇게 젖어 살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 이렇게 한 마음이 잘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유기농품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과 가장 보람되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잘못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시대가 뭐 그 정보화 사회 또 시장 경제 사회 뭐 아주 그렇게 그 급변하고는 있지만 특히 유학 사상을 가지신 분들의 관점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높은 관점이니까 이게 꼭 그 요즘 시류대로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바로 이제 실천을 강조하고 작은 생활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이제 뭐 실행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은 이제 점차 저는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유기농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비건식을 모르는 젊은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내를 가지고 쭉 가면은 뭐 좋은 그 가치 있는 세상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이 수확량이라든가 농사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서 보면 마트에 가서 보면 유기농 코너의 식품들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유기농 식품들을 선뜻 사 먹기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좀 이렇게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은 그 점이 해결되는 관건은 첫 번째는 유기농 식품은 입맛이나 가격으로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리고 또 농부들의 땀도 아주 가치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당연하죠, 그건. 예, 그래서 그 관건은 이제 가치관 성립을 하는 내 의식의 성숙에 있고 두 번째는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슈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바로 그걸 해결을 바로 해야 할 분야가 정치이고 언론입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나라의 그 유기농 농산물을 이제 생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유정자들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언론 쪽에서 보자면 특히 그 우리 유학 또 이 유교 방송 이런 곳에서는 더 또다시 뭐 기획하고 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그런 분야로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기타 등등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하면은 아마 이제 점점 시기가 무르익어 가서 아주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예.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이게 줄이는 생활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예. 하게 하네요. 예, 훌륭하셨습니다. 오늘 네.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김낙구 대표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